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술 준비 영어 1강에서는 울산대 의대 논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논술 준비 영어 2강에서는 연세대 인문계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았습니다. 수준이 어떤지. 자, 오늘은 한국 외대 인문계 영어 논술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두 문제. 모의고사 한 문제를 보겠는데, 이런 지문들은 문장이 대체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대입 준비하는, 논술 준비하는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 일반인들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PPT를 함께 보십시다. The Kyocera Group produces semiconductors and copiers as well as parts for electronics, cars, and medical equipment in Japan and overseas. 교세라 그룹은 일본과 해외에서 전자, 자동차, 의료기기의 부품은 물론 반도체와 복사기, 카피어즈는 복사기죠. 복사기를 생산하고 있다. Its annual sales amounted to about 15 trillion won last year. 그 교세라 그룹의 연 매출은 작년에 trillion은 1조죠. 그래서 15 trillion won 하면 15조에 달했다. 카츠오 이나모리, the honorary chairman of 교세라, is respected as Japan's living god of business management. 교세라의 명예 회장인 가츠오 이나모리는 일본의 이 비즈니스 경영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존경받고 있다. He claims that corporate management is not about advancing know-how and technology, but about pursuing human-centered principles that contain values of concern for others and employees' happiness. 그는 회사 기업 경영은 노하우, 지식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을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종업원의 행복에 대한 그런 관심을 포함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원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 아,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여기 좀 코멘트를 더 하자면은, 제가 유튜브에 스탠퍼드 MBA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를 1강에서 7강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스탠퍼드 MBA 하면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이잖아요. 그 1강에서 7강 그 내용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 정신이 깔려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인간을 이해하자.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하자. 타인을 배려하고 종업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영의 최고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뭐 종업원을 그저 혹사시켜서라도 수익을 창출하자 뭐 이런 주의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옳지 않죠. 자, 다음 문장을 봅시다. Inamori has empowered his employees to achieve participative management by providing them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make important management decisions on their own. 이나모리는 그의 종업원에게 그들 스스로 중요한 경영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참여 경영을 이루도록 했다. Participate 하면 참여하다. Participative 하면 형용사로 참여하는 거죠. 참여 경영.
In this autonomous atmosphere, 이 자율적인 환경에서는 employees have been able to demonstrate a higher level of efficiency and creativity. 종업원들은 고도의 높은 수준의 효율, 그 다음에 창의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코멘트를 좀더 하자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이런 분이 한분 있었어요. 경제 수장한테,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 당신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신껏 해라. 그러니까 그 경제 수장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업이나 정치나 이렇게 위임해서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It is time to recall an old saying, hire only those you can trust. Trust fully those you did hire. 자, 오래된 그 격언을 회상할 시간입니다. 뭡니까? 당신이 신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채용하라. 그러고 일단 채용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신임하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사람을 한번 뽑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해서 일을 맡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밑에 모를 만한 단어들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Empower 하면 뭐예요? 권한을 위임하다. Autonomous 자율적인 그런 단어들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십시다. The question of fairness in the non-proctored exam should not be overlooked due mainly to the concern that test takers may be able to receive outside help. Proctor 하면은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non-proctored exam 하면은 무감독 시험이죠. 무감독 시험의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그 수험자가 시험 치는 사람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간과되었다 이거죠. 간과되었다 이거죠. Should not be overlooked.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Should not be overlooked.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Researchers wanted to see how students performed on proctored and non-proctored exams in psychology classes a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during the fall semester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16. 자, 연구자들은 2015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4학기 동안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심리학 클래스에서 무감독 시험과 그 다음에 감독한 시험과 무감독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퍼폼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자 했다 이거죠. The results of the study agrees with the previous research showing that students perform better when an exam is not proctored. 그 연구 결과는 이 무시험, 무감독 시험을 했을 때, 무감독 시험을 했을 때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리서치, 전에 연구하고 일치한다. 그럼 왜 그러냐? 자, a careful investigation confirms that cheating is obviously one explanation for this behavior. 이걸 잘 살펴보면은 이러한 거동의 중요한 한그 설명이 분명한 그 해설 설명이 결국 그 속이는 거, 치팅이다 이거죠. 치팅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면, while students are taking their exam without the vigilant eye of a proctor, 시험 감독 간의 그 경계하는 눈이 없이 그렇게 시험을 보는 동안에, they have used notes, internet resources, other classmates, and or their textbook despite instructions not to do so. 그들은, 그 학생들은 노트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혹은 다른 그부들, 다른 학생들 혹은 이 교과서를 사용했다 이거죠. 예. 그 지침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치팅해서라도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자, proctor, 시험을 감독하다, vigilant, 경계하는 그런 거죠. 자, 다음 질문을 보십시다. We don't like to lose things that we own.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잃어버린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We tend to become extremely attracted to objects in our possession.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그 물건들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그걸 이제 뭐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끌려 있다.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끌려 있다. And feel anxious to give them up. 그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포기할까 아주 조바심하고 있다. Ironically, the more we have, the more vulnerable we are. 얄궂게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우리가 취약하다. Vulnerable 하면 취약하다 그런 뜻이죠. Having accumulated wealth implies that we have more to lose than to gain. 그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손실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Why are you so afraid of losing? 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Our aversion to loss is a strong emotion. 이렇게 손실에 대한 aversion 하면 밑에 단어가 나와 있죠. 회피. 회피는 아주 강한 이런 감정이다. The aversive response reflects the critical role of negative emotions to losses. 그 회피하려고 하는 반영은 우리의 반응은 잃어버린 것 상실에 대한 우리의 negative emotion 부정적인 감정의 아주 critical role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면, loss aversion is an expression of fear. 이런 상실에 대한 loss aversion, 회피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This explains why we tend to be affected by the negative incentives more than positive ones.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더 부정적인 것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그 부정적인 이제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영향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As Charles Darwin once said, 찰스 다윈이 한번 전에 말하기를 Everyone feels blame more acutely than praise.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을 때보다도 비난받는 것을 더 아주 강렬하게 느낀다. We are more upset about losing $10 than we are happy finding $10. 우리가 10불을 발견해서 행복한 것보다는 10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더 아주 화가 나 있다. Roughly speaking, 대체로 말해서 losses hurt about twice as much as gains make you feel good.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얻어서 여러분이 기분 좋게 느끼는 것보다 두 배로 여러분을 해치게 합니다. This is why in marital interactions it generally takes at least five kind comments to offset for one critical comment. 따라서 이것이
이 결혼 생활에서 marital interaction, 결혼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죠. 결혼 간의 그런 결혼 생활에서 한번 비난하는 comment, 말을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섯 마디의 친절한 말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이 이제 소요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에게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주고 그 앞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이제 여기에 기술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효과적인가 추론하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장을 읽고 이게 뭘 뜻하는지 빨리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지문을 많이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